그래서 몰라, 아빠 들어오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뭘 정리하려고 하지 말래. 응? 그리고 올해 내년까지만 조금 고생하라 자꾸 그러거든. 응? 그리고 아빠는 몰라. 말을 좀 이쁘게 하래. 사람을 툭툭 쏴. 속에 있는 걸왜 자꾸 눌러놓고만 있니? 응? 그러니까 한 번에 터지는 거야, 빵. 안 그래요? 응? 좀 스케일을 좀 키우래, 아빠. 응? 그리고 남말에 기울이지 말라 그래. 남의 말에. 응? 그리고 뭘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없습니다. 응? 몰라, 뭘 해? 움직여서 뭘 자꾸 하라고 하는데, 응? 그래야지 뭐가, 몰라, 재미가 없대, 아빠. 낙. 응? 그리고 엄마는 갑상선 검사해요. 갑상선 검사. 왜 목이 아프지, 자꾸? 그럼 평상시에 그래요? 피곤하고 하면 응. 목부터 오긴 해요, 제가. 응. 약하거든? 네, 그쪽하고 폐가 약해요. 그리고 나는 좀 화를 절제를 해라 그래. 응? 왜다 해주고 뭐하고 왜 말로 다 까먹니? 제가. 그리고 9시월에는 상가집 가지 마요. 음력 9월달, 10월달. 음력 9월 10월. 응. 그리고 제사를 누가 모셔? 응? 제가 하는데요. 근데 제대로 안 하는데? 절에다가 모셨습니다. 응? 왜? 니네가 사지가 육시가 멀쩡한데. 응? 집에서 해야 돼요. 정성이 빠졌잖아. 아니, 힘든 것도 없는데. 그랬잖아. 너는 받아먹고, 왜안 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팔아먹을 생각만 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누가 준 거냐, 그래. 니네가 벌었냐? 내가 줬지. 응? 그럼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데 많이 지내게 되면 어디까지 지내야 돼요? 할머니까지까지는 해줘야지. 할머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는. 따로따로요? 할머니 따로, 할아버지 따로 다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네. 누가 해준 적이 없어. 몇 그리고 년묘 전부터? 하나 파진 거는 누구 거야? 이렇게 묘가 자꾸 파지는 묘가 있대. 산소에. 파지는 거요? 묘 누가 관리해? 제가 관리. 누구까지 봐요? 중조 중조? 저 중조부터 해서 응.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큰어머니, 어머니. 근데 약간 뒤쪽에 자꾸 파이는 거 하나 없어? 동물 자국이랬든지. 좀 산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응. 최근에 쓴거 말고는 뒤쪽은 조금씩 이제 응. 훼손되긴 하죠. 그잘 공분을 내년에는 공분을 잘 세워요. 그러니까 잔디를 때를 해야죠. 잘 입혀서 왜냐면 머리 빠진 묘 같아. 맞아요. 응? 어쩌라면 그걸 응, 옮기든가. 그게 자손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게 자꾸 나한테 치고 들어오니까, 몰라, 아빠, 엄마 들어오니까 조상 위패가 다 뒤집히고, 노자리가 두 개가 뒤집히고,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돈이 뒤에서 말려. 못 벌어. 열심히는 하는데. 응? 아빠는 조상을 잘 모셔야 돈벌수 있어. 근데 조상을 못 모셨기 때문에 맨날 뒤로 까져. 그리고 아빠는 원래는 손끝에 재주가 있다는 사주거든. 재주가 있다고요? 그런 걸 발달을 했어야 돼. 기술을. 응? 아니면 아빠 큰 차를 몰고 움직이든지. 원래 사주에는 그래요. 응? 근데 뭘 내가 제대로 탁 해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추진력이 있어서 확확 몰치고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가는 건 맞아요.
대출 받은 게 아파트 대출하고 뭐 이렇게 예. 대출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좀 일부 처분을 하면은 이제 곧 대출 있을 것 같아서. 물 오자마자 내가 그랬잖아요. 니네들 아직 내거 건들면, 아직 건들면 노화한다는 거야. 그리고 본인네들이 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길 하나 열어주기로 했냐, 뭘 했냐, 그래. 전에 가서 똥땅똥땅 뭐만 그냥 연불만 해줬대. 난 그게 그래요? 더 좋은 줄 알고 전에 가서 하면 더 빌어주는 좋은 게더 거네. 더. 좋다고 생각해. 너네는 안 먹냐, 그래. 절박? 왜 구슬하겠어? 진흙을 왜 주겠어? 서로 갈때 서로 인사 잘하고 뭔가 서로 간에 말을 해주고 움직여야 되고 배고파서 갔는데 마지막 가실 때 제대로 못 드셨는데 응? 죽으면 저승밥을 먹어야지. 이승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려면 먼저 조상들 잘 불러서 자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잘 보여줘야 돼. 서운하게 저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난 그래서 한번 잘 풀어드려. 그러고 나서 모실지 안 모실지는 그분들한테 답을 얻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왔을 때 물어봐야지. 그렇다면서. 그래야지 본인네들이 후가 좋은 거야. 난 서운하게 되잖아. 저런 거를 물려, 조상 거를 물려줄 때는 내가 먼저 저분들을 잘 대우해 가면서 왜 그걸 물려준 이유는 조상을 잘 받더라고 물려준 거야. 응? 근데 한다고 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잘밥 먹을 땐밥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을 땐 자야 되잖아요. 귀신들도 배고픈데 맨날 말만 해주면 뭐 응? 연불만 받으면 물만 먹으면 본인네들이 사지 욕심이 멀쩡하지 않다면 그건 달라, 또. 아직도 젊고, 팔팔한데. 누가 아빠 사주엔 돈이 많지 않아? 저도 그래요. 응? 엄마 사주에는 있어. 응? 근데 인간들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 친정 덕을 볼까요? 친정 덕. 나중에. 나중에 좀씩 좀씩 도와준대. 두 번을 걸쳐서 도와줄 게 있대. 근데 왜 자꾸 니네들은 니네들이 살아야지. 왜 조상들한테 응? 얻어먹을 생각만 하냐고. 응? 그래서 잘, 뭘잘 되는 건 나중이고 한 번은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길잘 갈라서 잘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땅을 팔든지 뭐 하든지 그래야지 탈이 없어. 먼저 저걸 건들려니까 화가 나서 먼저 들어왔단 말이야. 내땅 먼저 건든다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잘팔수 있을까 하고 온 거야. 아니에요? 승진도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아직은 올해는 없어. 내년을 보자 자꾸 그러거든. 근데 아빠가 모르겠어. 일, 뭐, 일 처리하는 건 잘하는데 윗선하고 자꾸 부딪히지 말래. 고지식한 거야, 아빠가.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위에서 땡겨줘야 될거 아니야, 나를. 승진하려면. 안 그래요? 근데 아빠는 원리 원칙이래. 그 꼴을 못 보죠? 지나는데요. 괜찮네. 몰라, 올해는 조금 힘들고 내년을 자꾸 보지. 올해는 절대 남의 상관치 가지 말아요. 그때는. 응? 그리고 큰애가 몇 살이야? 지금 24살? 우리 뱀프? 학교를 빨리 갔어요. 더 공부할 생각 없대? 지금 야간 대학교 다니긴 하는데 응? 얘는 학업을 좀 길게 가죠. 지금 야간 대학 다녀요.
얘는 지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 네. 응? 근데 걔 마음 좀 읽어주래. 항상 밝은 척만 해. 밝은 척. 그러니까 근심을 주고 싶지 않대, 엄마 아빠한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더 힘든 거예요? 네, 밝지가 않아요, 애가 좀. 그래서 신경 쓰이긴 해. 근데 걔 마음을 진짜 알아준 사람이 없대. 그리고 걔는 뭐야, 한의원 가서 맥 좀 집어 봤으면 좋겠어. 돈도 나지 말라 걔한테는. 아, 걔한테 돈도 나지 말라고. 아니 걔가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는 알아서 자기가 다 해야 된대. 그리고 엄마가 자기한테 부담을 많이 줬대. 그런 은연중에 그냥 맞아요. 동생이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버니까 동생한테 너가 좀 용돈 좀 주고 해봐. 해라 이런 소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싫어하지. 싫어하긴 하. 왜 자기는 힘들게 자기 학교 다닐 때는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는 조금 뭔가 내가 자유롭게 뭔가 하고 싶은데 엄마가 나한테 부담 준 거거든. 안 하진 않아. 해. 시키면. 근데 그 마음을 읽어주냐 이거지. 맞아. 그런 거. 그래서 요즘 조심스러워. 걔한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 신경 쓰여요. 걔. 엄마 그 전에 막말했대. 탁탁 쐈대 걔한테. 막말이 아니라 그냥 기습 꽂히는 말을. 맞아요. 맞아. 한 적 있어요. 응? 좀 안아줘. 우리가 볼 땐 걔가 불쌍해. 걔는 어렸을 때 지가 철들은 거거든. 맞아요. 지가 대학교 좋은 대학교 못 가니까 지가 또 지가 막 그 저기 공 저, 네. 그래서 지금, 왜 지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 그 잘 가서 조상을 잘 풀어줘. 언제쯤 그게,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우리가 8월 달에 많이 풀어요. 한가위 달에. 8월 달에. 조상 달이니까. 그럼 내년, 음력으로 8월? 그렇죠. 올해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음력 8월이면 9월이잖아요, 지금. 9월. 그러니까 이때 풀어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풀리면 얼렁얼렁 하나 정리해라 그러면 탈이 안 나.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전 조상 거 잘못 건드려서 팔면 그래서 집안 홀딱 망하는 경우가 많아. 아니 지금 아파트 같은 것도 저기 대출 받아서 아파트 몇 개 있거든요. 세 개. 네. 그 다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는 정리해야지. 하나 정리해요? 뭐 어디 거요? 그래? 일단 어쨌든 그거는 가서 하고 두 번째 걸 정리하고 어쨌든 조상은 잘. 해서 그 돈 아까워하지 마요. 그 이상 나한테 줄 게 있으니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런 걸 했으면 낫겠지. 만약에 굿 같은 거 조상 그 굿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 꺼야 돼. 일단은 그렇게 하면 내 조상을 잘 서열을 잘 나눠놓고 움직여놔야 그때부터 아빠가 조상덕이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받아요. 내 의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말리는 거야, 내가. 아빠 힘, 뒷심이 약하거든. 이게 자꾸 벌려놓으니까 어때? 마이너스가 자꾸 나는 거야. 남들을 벌리면 플러스 되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꼭 비쌀 때 사고, 싸게 때 팔고. 맞아요. 비쌀 때 사서. 근데 제일 쌀 때 팔아야 되잖아, 나. 그러니까. 이게 운이 없는 거야. 근데 이때 사는 사람이 있어. 이때 사서 좀 더 올려서 팔면 어때? 그때 살 때는 경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만 갖고 있어. 한 1, 2년만 갖고 있으면 돼. 맞아. 그리고 샀는데 경기가 완전 바닥 쳤잖아. 그래서 올해 피본 사람들 많아요. 작년부터. 그냥 그거는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